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지금이라도 이제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어떠한 마인드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서라도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먼저, 어차피 지각이죠. 지금 투자하시고자 또는 내집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각생이 맞죠. 왜냐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작년 여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올 초, 또뭐올 여름 전, 그리고 올 추석 전, 계속적으로 매수를 빨리 끝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쉽게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장의 매물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매물도 너무 없고, 또 호가 엄청나게 뛰고 있고, 매수자분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지각이기 때문에 지금 뛰시든 걷든 지각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걷자. 걸으면서 가자. 어차피 지각이라면. 저는 차분이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황에 쫓기다 보면, 상황에, 또 분위기에 쫓기다 보면은 절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인 게, 무슨 재개발 구역 가서 거기에 많은 매물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어떤 부동산에도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도 투자 결과가 달라지고 투자 수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물 선택에 따라서. 근데 매물이 적고 분위기는 막 매수자분들 달라붙고 있고, 매도인 분들은 부동산에서 계좌 달라 그러면 도망치고 호가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심적으로 상황에 이렇게 눌려서 내가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각생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어차피 뛰든 걷든 지각이라면은 뛰다가 넘어질 바에는 걷자.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면밀한 그 진단하에 정확한 방향성과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좋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묻고서 실수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매도인 분들의 호가 올리기가 굉장히 거셉니다. 일단은 뭐 매물 자체가 없죠. 시장의 매물이 정상적인 적정, 우리 과거 평년 수준의 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물이 극도로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 분들은 이 상황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제가 부동산을 지금 다 팔고 어떤 뭐 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분들이죠?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은 뭐라고요?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은 1주택자다, 지금 상황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팔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1주택자분들이나 팔수 있다. 그러면 1주택자분들도 팔고서 무주택으로서 어떤 청약을 하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뭡니까? 이 주택자로서 갈아타기 수요예요. 이분들도 지금 뭐 팔겠다는 분들도 팔고서 집을 없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또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갈아타기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기는 팔고 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할 때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매도인에게 매물은 없고, 호가는 막 올리고 있고, 이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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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고가 주택부터 중저가 시장까지 퍼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자, 말 나온 김에 이 갈아타기 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될게 갈아타기란 말의 뜻은 매도와, 네? 매도와 매수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갈아타기 아닙니까? 이상적인 건 동시 진행이죠. 근데 말이 쉽지 현실에서 동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를 선행해야 되는데, 누차 강조해 드려왔죠. 매도하고서 매수하는 분들이 다 실패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매수 계약 체결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다. 근데 매수하고 나서 자기 게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묻는 우리 아주 소심한 심약자분들을 만난다.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였죠? 내가 계약을 걸고 뭐예요? 일단은 매도할 때 쫓기지 않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매수할 때 뭐예요? 최대한 설득을 잘해서, 협의 잘해서 잔금 일자를 길게 잡아라. 그리고 뭐예요? 매도가 정말 안 된다면, 매도가 정말 안 나갈 정도의 매물이면은 아예 그냥 전세를 일단 일부 단기간 전세 놓을 각오를 하셔라. 이게 싫어서, 이 불확실성이 싫어서 만약에 매도부터 한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팔았는데 못 사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수두룩하십니다. 나는 팔았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지금 호가 띄우고 있고 어쩔지 몰라서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선택에는 위험이 따르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더큰 리스크냐, 더큰 위험이냐, 팔았는데 못살 경우. 이 위험은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크게 오를 거를 기대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뭐죠?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게 두려워서 부동산을 보시는데 나는 팔아서 화폐를 수중에 쥐었는데 다른 신분을 못 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자, 이미 늦었으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값을 더 주더라도 지금도 비싼데 그 비싼 시세에 더 주더라도 그냥 좋은 조건의 매물을 일단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좋지 않은 조건의 매물이 대부분 많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지금 안 좋은 조건들은 뭐죠? 대부분 뭐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저층에 향도 엄청나게 나쁜 것들. 이런 매물들이나 나오고 이게 또 안 싸요. 안 싸. 뭐 저층이라 좀 쌀 것 같습니까? 매물이 없는데요. 매물이 없는 거를 매도인분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매물이 없으니 누가 싸게 팔겠습니까? 저층이라고 한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더 주고 차라리 좋은 조건이라도 보자. 제가 재건축도 층이 중요하다 영상 다 찍어서 올려놨죠. 그 이유도 설명드려놨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조건을 차라리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은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물건 잡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자 강남 신축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강남 지금 뭐 우리 반포의 아리팍이 평당 1억 됐죠. 20평 때는 뭐 이제 24억 이상 25억까지 호가 나오고 30평 때는 35억 호가 나오더라고요. 평당 이제 1억 시대에 열렸는데 그냥 막 치고 올라갈 것이냐 좀 쉬었다 갈 것이냐 저는 이 평당 1억이라는 것은 이유 불문 심리적으로 심리적입니다. 저항 구간이 맞다. 평당 1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고무줄 기차 이론을 설명드렸죠? 그 영상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 영상 꼭 보시고 얘기 들으시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유형, 모든 지역, 이런 부동산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치고 가는 부동산이 있다. 지금 뭐예요? 지역은 강남이고, 강남에서 뭡니까? 재건축이나 신축. 얘네들이 먼저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동산들인데요. 걔네들이 한번 치고 나가게 되면은 그 후속, 그 다음 서열, 또 다음 서열들이 뒤따라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평당 1억이라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추격을 좀 기다려줄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고, 따라와. 내가 좀 기다려줄게. 우리 행군과 똑같습니다. 행군과. 항상 앞쪽은 뒤에 사람들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한 현상으로 이게 이제 뭐예요?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이고 뉴스에는 섣부르게 강남 평당 1억 되더니 거래 없고 뭐라 그럴까요? 좀 주춤하네 이런 뉴스 나올 건데 일단 그게 뭡니까? 다 심리적 저항선에서 뭐예요? 기다려주는 후속적인 부동산들이 따라와 주기를 기다려주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따라오면 뭐죠? 다 따라오면 뭐예요? 다시 재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잘 볼까요? 자,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퀴즈입니다. 강남 24평짜리인데 매매가가 24억, 평당 1억이네. 이 부동산과 강남 24평인데요. 투자 금액이 12억이네. 자, 이 부동산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부동산이 좀 더 비싸 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사신다면은 이 두 부동산 중에서 무엇을 사고 싶으십니까?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이 두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입니다. 설명하는 기준만 달리 잡은 겁니다. 하나는 제가 매매가 설명을 드린 거고 하나는 투자금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반포의 아리팍 평당 1억 지금 그 아파트가 24평이 24억인데 전세가 12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투자 전세 끼고 산다면은 갭 투자 비용은 뭐예요? 12억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은 보십시오. 지금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우리가 논할 때 평당가로서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 상승을 이끌 때는 말입니다. 그 상승의 어떤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껏 강남의 신축은 평당 가격으로 평당 8천, 평당 6천, 평당 9천, 평당 1억 이렇게 평당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준이 바뀌어서 투자 금액으로 12억 원을 들고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막 찾아다녔는데 생각보다 12억으로 전세 끼고 살 게 너무 없더라 하시는 분에게는 평당 1억 아파트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 평당 1억인데 이게 평당 언제 또 평당 1억 2천 가고 평당 1억 3천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평당가의 어떤 하나의 기준만으로 보실 게 아니라 기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둘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신축 아파트조차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준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을 보시는 분들 또 비강남, 강남이 아닌 뭐 예를 들면 강북이나 뭐 다른 한강 이남권에서 강남이 강남 3구가 아닌 이런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상승폭은요. 강남보다 되려 이 비강남권의 상승률이 국지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유는
자, 갯매우기 들어가는데 이 갯매우기의 어떤 힘이 생각보다 꽤 거셀 것입니다. 그리고 비강남권이 되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절대 수치 대비 어떤 퍼센트로 봤을 때는 강남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의 퍼센트가 비강남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으실 게 아니라 되려 비강남권 분들이 조금 더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다만 그 결정을 내릴 때 뭐라고요? 지금 뛰셔봤자 분석은 뛰시면서 하실 게 아니에요. 뛰시면서 할게 아니라 차분히 걸으면서 분석하시고 결정만큼은 일단 단칼에 내리셔야 됩니다. 결정은 질질 끄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분석을 헐레벌떡 하시고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분석은 천천히 하시고 결정을 단호하게 번개같이 내리셔야 됩니다. 비강남권이 되려 강남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 소지가 더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단기 조정이 올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매수에 임하셔라. 저는 내년도 정도에 또 한번 단기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조정 구간이죠. 추세는 살아있을 때 일시적 조정이 오는 거고 올 초의 조정도 제가 단기 조정이라 그랬죠. 그게 대세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 조정이다. 내년도에도 한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라면 뭐 단기 조정에서 억 이상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온다라면, 단기 조정이 온다라면. 자, 이거를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단기 조정이 온다면 그때 살까? 그 전략은 실패할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게 조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 시세를 뚫고 내려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이 막혀있는 걸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조정도 결국 소량의 거래로서 조정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소량의 급매물들을 내가, 여러분들이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매물을 내가 쟁취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좀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각생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올바른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유동성 장세. 제가 유동성 장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요새 뉴스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된 뉴스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결국 뭐예요? 이 부동산이 올라줄 거라는 기대감보다 뭐죠? 돈이 내려가는 거에 집중해라. 즉, 부동산보다는 돈에 집중하자. 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봐야 된다. 부동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내집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청약 가점이 확보돼서 괜찮은 뭐 중급 이상의 어떤 그런 단지를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라면은 당연히 청약의 길을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무턱대고 청약을 뭐 넣어보고 또 3기 신도시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점도 낮은 분들까지 다 당첨이 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 이거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리고 뭐 소자본이다도 그 소자본은 뭐 썩혀서 뭐 썩어 문드러져도 되는 돈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작은 돈을 굴릴지 모르면은 그분에게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온다 한들 굴릴지 모르시거든요. 따라서 작은 돈부터 굴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화폐가치 하락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돈이 작든 크든 내 수중에서 썩고 놀고 있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박병신의 부자병법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